안녕하세요. 아이오씨 이번에 트위터에 치속 롤백이 된다고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거 딱 한번 리뷰하려고 오늘 딱 올리려 했는데 문서벨 들어오려면 한한달 정도는 걸릴 줄 알았는데 아니 유튜브 키니까 해돌이 형님이 알고리즘에 딱 뜨면서 치속 돌아옵니다. 아니 벌써 PB 서버에 공개가 됐더라고요. 아니 공개됐으면 이제 2주 뒤에 들어온다는 건데 딱 이제 2주 뒤에 시즌 시작이라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새롭게 또 시즌 시작 스플릿 3 시작하는데 아니 그때 딱 출시하려고 와 거기까지 까지는 예상을 못 해가지고 급하게 호다다닥 녹화 켰습니다. 일단 이 수치를 보면 근접 5%에 풀스택은 이제 6스택으로 삭제 전이랑 똑같은데 풀스택 싸움에 이제 공격 사거리 증가하는 게 사라지고 추가 적응형 피해를 입힙니다. EP에는 추가 공격 속도 1%당 1%씩 증가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% 추가 공격 속도를 갖고 있으면 100% 이렇게 증가하는 거.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AD는 5분의 3으로 적용이 되고 AP는 100%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공격 사거리 50 증가하는 거 사라지고 이걸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렇게 봐도 그전 거보다 좋냐 안 좋냐 그건 또 체감을 직접 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전 거보다 더 좋냐 그건 잘 모르겠네. 근데 야수호 요네는 애초에 근접전으로 치고 들어간 애들이라 공격 사거리 50이 막 엄청 크진 않았어요. 그래서 데미지 증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데 대신 이 공격 속도 증가하는 게 5%로 고정이라 이게 좀 가면 갈수록 안 좋지 않을까. 딱 1레벨은 그전 거랑 똑같거든요. 지금 이 사진이 치속이 이제 삭제되기 전 수치였는데 1레벨 5%부터 18레벨 16% 치속 스택 다 쌓으면 50 공격 사거리 증가. 그래서 1레벨 때는 똑같은데 1레벨 맞다이 하는 상황이 이제 탑 말고는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예전 치속보다 공속 증가량이 엄청 낮아지는데 삭제 전 치속은 중반 단계는 확실히 이게 더 좋아요. 1스택당 10%씩 되면 이제 6스택 다 쌓으면 60%인데 새롭게 들어오는 치속은 다 쌓아봤자 30% 고정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치속이 극초반 단계는 더 좋고 예전 삭제 전 치속은 중반 단계가 더 좋고 후반에 이게 16% 풀스택 시96% 개빠른데 근데 어차피 후반 가면 너무 오버공속이어봤자 어차피 쓸데없거든요. 상대방이 그 평타전을 다 당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후반에는 오히려 이 추가 피해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아. 야수호는 이제 몰락발분 광전사 이렇게만 가도 추가 공격 속도 100%거든요. 최대 중첩 시 추가 피해가 100%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2코어 떴을 때는 한 적응형 피해 한 20, 한3 정도, 24 정도 될 텐데 그럼 이제 이거 5분의 3 하면 한15 정도고 그100% 하면 30. 그럼 30이면 곡괭이보다 좀더센걸 들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후반에는 중후반에는 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직접 본 서버에 들어와서 해봐야 알것 같은데 근데 일단 야수호 요네한테 필수론까지 자리 잡히지 않게끔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보니까 이제 고정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삭제되기 전에는 고정이었는데 치속으로. 근데 지금은 착취도 있고 기발도 있으니까 기발 이번 패치에 버프먹었고 치속 기발 착취 이렇게 상황에 맞게 세 가지론을 번갈아가면서 상대에 맞게끔 들것 같아요. 상황에 맞게끔. 근데 요네 입장에서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요네는 지금 착취 아니면 기발인데 야수는 이제 기발 착취를 들어도 지금 치속 삭제되고도 되게 괜찮았는데 요네 입장에서는 기발 착취만 들기엔 또 야수호처럼 맛있게 사용을 못해가지고 요네 입장에서 좀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 아무튼 들어와서 제 소감은 이거 라이엇이 이게 줬다 뺐다 뭐 하는 거지? 근데 막상 수치를 보니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막 기분이 엄청 좋다 그 정도는 아니고 재밌겠다? 저는 요즘 롤이 재밌거든요. 라이엇이 이게 치속을 삭제하고 정밀 라인을 대폭 너프를 시켜가지고 저막 기발 들고 정복자 들고 착취 들고 칼날비 들고 도란링 들고 막 하니까 다양한 거 해보고 있어가 재밌는데 치속 내주니까 또 오? 재밌는 거 내주네? 재밌는 거 같습니다. 한번 본 서버에 들어오고 룬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니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들어오려면 2주 남았으니까 제가 최근에 올린 최종 룬 템트리 종결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거 치속 나왔다고 지금 나온 게 아니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2주 뒤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룬 템트리 정리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Okay. 적에게 파했습니다.
여기까지. 아, 이거 상대 거야? 아니, 이거 레오나한테 1인공 너무 아쉬운데? 먼저 나가야 돼. 멤버 왜 이렇게 빡세냐? 추 오래 잡았더니만. 왔다. 근데 이거 착취를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? 이큐풀 평 했으면 착취 딱 터지면서 평타 한 대 치면 잡을 줄 알았는데. 잡았어 일단. 오케이. 아, 그나마 다행이다. 아, 이거 나갈 건 없는데. 준야가, 아, 준야 1초인데 너무 아까운데. 바로까지 연결되면 이것도 진짜 이길만한 건데.
야, 이걸 제발 웨이브만 웨이브만. 뒤지. 와, 캐니언이 역전각은 진짜 병 느껴지네. 어떻게 이 각을 만들어야지? 미쳤다 그냥.